고1 특훈일반 개정수학 2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x에서 y로 가는 함수, 함수는 x가 정의역이 하나씩 써야 되죠? 그쵸? 예, 함수가 아니야. 함수죠? 하나씩 쌌죠? 도착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몇 개 샀어? 두 개. 안 쏜 것도 있죠? 이런 게 함수가 아니야.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자, x가 y로 가는 함수일 때 치역. 치역은 뭐야? 하살표를 직접 받은 거. 그럼 정의역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치역 뭐가 돼요? 0 되죠? 0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얼마 되고요? 1 넣으면 얼마 돼요? 물론 여기 공역이 있어야지만 쓰는 거야. 그리고 역이 뭐였어? 역. 역. 치역. 공역. 정의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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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인가요? 리버스? 역. 스테이션? 역. 역 뭐예요? 역 뭐예요? 집합. 집합. 셋이죠, 셋. 집합은 영어로 셋. 알겠습니까? 이 집합이 그 집합 아니죠? 이 집합이 그 집합이 아니라면? 이 집합은 모이란 거고 여기서의 집합은 딴 거잖아요. 아닌 거? 2번.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돼요? 뭐 돼요? 0. 0 넣으면? 1. 1 넣으면? 0. 끝. 중복해서 쓰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같은 데 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넣으면?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함수. 정의역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의역이 하나씩 하살표를 쏘면 되죠. 두 개씩 쏘진 않을 거야. 못 쏘는 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거든. 0 넣어봐. 기억하는 거예요. 0 넣어봐. 얼마 나와? 0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공역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0은 쏠 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함수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니은 0 넣어봐. 1이죠? 있어요. 1 넣어봐. 0이죠? 있어요. 2 넣어봐. 1이죠? 있어요. 함수 됩니다. 알겠습니까? 디귿 0 넣어봐. 0 1 2 넣어봐. 4 없어요. 그쵸? 2가 하살표를 못 쌓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함수가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0, 1, 2 이렇게 되는데 0은 0으로 쌌어. 1은 1로 쌌어. 2가 쏠 데가 없어요.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니을 니을 0 넣어봐. 1이죠. 1 넣어봐. 0이죠. 2 넣으면 1이죠. 다 쏠 데가 있어요. 0 넣으면 또 그려야 되네. 뭐 얼마 안 걸리니까. 0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1이야. 이건 함수예요. 됐습니까? 2번. 정의역이 1부터 7 사이에 자연수래요. 그러면 정의역은 일단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7은 안 되죠. 등호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역을 쓰래요. 치역은 1은 어디다 넣어야 돼? 홀수에다 넣어야 되죠?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2는 아래다 넣으면 3은 위에다 넣으면 0. 4는
아래다 넣으면 5는 위에다 넣어야죠. 6은 아래다 넣으면 요게 치역.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찾아라 이 얘기야. 별거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요. 치역 여기 뭐니까? 집합이니까. 여기 뭐라고? 집합이니까 반드시 답을 쓸 때 집합기호 중괄호를 쓰고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한번 함수의 상등이에요. 함수의 상등. 서로 다른 서로 같은 함수. 그럼 함수가 같다라는 건 언제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정의역, 치역이 같을 때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의역에 같은 치역을 가질 때.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단순히 그냥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고 같은 함수 아니야? 같은 함수인 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을 가져야 돼. 이거 문제 풀 때는 어렵지 않아. 마이너스 1 넣어봐.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안 같죠. 위엔 마이너스 1, 밑엔 뭐야? 1. 다르죠. 같은 함수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마이너스 1 넣고 같죠? 0 넣고 같죠? 1 넣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쉬워. 근데 개념이 어려워.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자 얘를 치역을 구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마이너스 1. 얘를 치역을 구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치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을 가진 게 같은 함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고 치역이 같으면 같은 함수예요? 아니라고. 지금 이거 같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같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함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치역이 똑같은데? 왜 같은 함수가 아니야? 같은 정의역에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프에서 함수인 것을 찾으려면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 만나야 돼. 그런데 니은을 보시면요, 여러분. X값 하나에 Y값 몇 개 만나요? 두 개 만나는 게 한 점이라도 있으면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인데 얘가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런 얘기야. 여기 중간에 1이 있는데 얘가 공역이 있는데 2에도 쏘고 마이너스 2에도 쏜 거야.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 그래서 교점이 몇 개 있으면 돼? 안 돼? 교점이 두 개 있으면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정수학 1에서 1의 방정식 배웠지 1의 함수식 이렇게 안 배워요. 1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디귿 함수 돼요? 안 돼요? 그럼 Y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어요? 함수가 안 돼요. 니을은 함수 돼요? 안 돼요? 어디서 Y축과 평행하게 그어도 한 점밖에 안 만나죠? 이런 걸 특히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건 기역, 니을. 자, 여러분 함수의 종류예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뭐라고? y값 하나. 그럼 찾아볼까요? 기억.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이렇게 x값이 같은 게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해 안 해?
안 해요. 니은 1대1 함수예요? 아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사실 하나로 몰빵 상수 함수.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됐죠? 이런 게 뭐야? 1대1 함수. 오케이? 니은 1대1 함수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요,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일단은 뭐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 디귿 1대1 함수 중에서 찾는 거야. 얘는 디귿 1대1 함수죠. 공역이 뭐야? 디귿 공역 1, 2, 3, 4죠? 받을 후보. 치역 뭐야? 1, 2, 3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알겠어요? 근데 니을은 1대1 대응 돼요? 안 돼요? 되죠? 공역과 치역이 똑같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유추해보면 그림상 하살표를 쐈을 때 남는 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1이면 1, 2면 2, 3이면 3. 알겠어요? 니을밖에 안 되죠. 상수함수는 누구였어? 니은. 알겠죠? 자, 이거를 필기를 기호로 한번 해봅시다. 1대1 함수는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 이거를 어떻게 기호로 정의를 내리냐면 요렇게 내려요. 앞으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구나. 알겠죠? x값들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x값들도 x값이 다르면 y값이 어떻다?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일종의 명제잖아. 명제 정의도 명제야. 그러면 얘 대우도 참이 아니야? 대우도 참이지? 대우는 뭐가 있을까? 대우 어떻게 돼? 뭐가 있을까가 아니라 대우는 어떻게 될까? 요 녀석의 대우 fx1과 fx2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다면 정의역 x1과 x2도 어떻다? 같다. 알겠죠? 1대1 함수의 다른 표현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거의 대우가 나와. 아시겠죠?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요? 얘는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AND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야. 이거를 오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공역과 정의역이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구분 잘 지으세요.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지 공역과 정의역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지 공역과 정의역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알겠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한마디로 1대1 함수들 중에서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1대1 대응이란 건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는 임의의 원소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fa가 a가 나올 때, 한마디로 정의역과 치역이 어떨 때? 같을 때. 요거는 A를 거꾸로 쓴 거고요. 수학 기호예요. 임의의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Arbitrary. 알겠습니까?
그 arbitrary a를 거꾸로 쓴 거야. a라고 쓰면 문자 a랑 헷갈리니까. 알겠죠? 오우씨 날카롭게 따지네. 네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 마찬가지로 임의의 원소 정의역 x가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올 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5번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1대1 함수를 찾아봐라, 1대1 대응을 찾아봐라, 항등함수를 찾아라, 상수함수를 찾아라 이랬습니다. 1대1 함수는요, 일단 함수가 돼야 돼. 일단 뭐가 돼야 된다, 얘들아? 함수. 함수 어떻게 찾았어? 세로로. 그쵸? 지금 주어진 것들은 다 일단 함수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그 다음에 1대1이라는 걸 찾으려면 가로로 긋습니다. 가로로 그었을 때도 교점이 몇 개여야 돼? 하나. 세로, 가로 순서 지켜야 됩니다. 일단 세로가 되고 그 다음엔 가로로 그었는데도 하나야. 그러면 뭐라는 거야?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니은은 안 되겠네. 디귿되고요. 니을 돼요.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은요. 이제 뭘 봐야 돼?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1대1 함수들 중에서. 알겠습니까? 그럼 기역은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거든? 그쵸?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 돼요? 안 돼요? y값들이. 되죠? 실수 전체 되죠? x가 이거일 때 y는 이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실수 전체 되니까 기역은 1대1 대응도 된다. 디귿은 되죠? 니을은 안 되죠? 알겠습니까? 왜? 치역이 뭐야? y는 0보다 작다야. 양수들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로만 끝나는 거야. 대응까지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항등함수는요, 같은 값에 같은 값, y는 x밖에 안 되겠죠? 디귿. 알겠어요? 상수함수는 누구야? 니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인데, 만약에 if 이게 아니라 니을만 주어졌을 때, 이게 아니라 공역이 y는 음수, 공역이. 그럼 이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 안 같아? 같아지죠? 그럴 때는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공역이 바뀌면.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실수 전체니까. 6번. 얘 그래프로 한번 좌표평면을 그려보면요. 전율이죠. 완전 직선 같죠? X는 마이너스 1부터 1이고요. Y는 0부터 4래요. 그래서 가상의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서 요 안에서 X가 어떤 점을 쏘면 Y는 받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얘네가 요렇게 쏘고 있단 말이야. 지금 y값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치역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 그러면 요만큼 있죠, x들. 얘네들은 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건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그림이야. 공역이야, 얘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x값도 다 쏘는 게 있어야 되고 y값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못 받게 안 되느냐? 대각선이에요.
못 받게 안 돼요? 대각선. 요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x들이 다 쏠 때가 있죠. 근데 y값 만나는 값들도 보면 0부터 4까지 치역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대각선도 1대1 대응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p가 기울기인데 양수일 때, 얘는 p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p가 양수일 때 첫 번째. p가 양수면요, 저 대각선은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1,0하고 1,4를 지날 때야. 그쵸? 이걸 대입하면 pq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1,4 됐습니까? 두 개 더하면 EQ는 4, Q는 2, P는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P가 음수면요,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P가 음수면 초록색 점 1,0 마이너스 1,4 1,0하고 마이너스 1,4를 지나죠? 됐습니까? 이걸 대입하면 PQ를 또 구할 수 있어요. 1,0 마이너스 1,4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EQ는 4니까 Q는 2, P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PQ 곱한 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옵니다. 다음 7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A가 쏠 수 있는 거 함수 몇 가지 후보가 있어? B는? 세 개. A에 쏜 거 싸도 돼 안 돼? 함수는? 되죠? C도 몇 개? 세 개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3승 27개의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대1 대응 그러면 A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세 개 있는데 A가 쏜 거에 B는 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B가 쏠 수 있는 거 2, C가 쏠 수 있는 거 한 가지. 됐어요? 몇 가지? 여섯 가지. 상수함수는 몰빵. 얘네가 다 1로 쏘던가, 얘네가 다 얼마로 쏘던가, 2로 쏘던가, 얘네가 다 얼마로 쏴? 3으로.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 기호로 얘가 알게 얘가 N개일 때 기호로 만들 수 있는데 직접 세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까? 끝.